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당내 분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전 총리가 오늘 아침 1시간 반가량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에 맞서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 방안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친이재명계 지역구 공천 예비후보 심사 탈락자들이 반이재명계 숙청이라고 반발하며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걸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교회 성탄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 통합 방안 관련해서 어떤 거 제시하실까요? 오늘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장하며 신당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총리가 만나는 이른바 삼총리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통합 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혹시 나누셨을까요? 없었어요. 당내 분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겠다며 통합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오는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납니다. 이낙연 전 대표 회동도 조율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관례적인 신년 인사를 넘어 정통성을 재확인받고 당내 단합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